이미 지금 오늘 방송을 조금 빨리 켜가지고 방송 시간이 거의 다 오기는 했는데 아 뭘 좀 해볼까 뭘 좀 아 적어놔 볼까? 형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니까 적어 좀 보여줄게. 소륜 패턴 뭐가 나올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개발자 노트에 소륜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은 파티원분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재미가 크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니 파티로 도전했을 때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PC던파에 나오는 소륜을 보면은 두 종류의 소륜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차원 소륜이 있고 두 번째가 독소륜이 있습니다. 독소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로즈베리론을 죽이고 가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소륜이 독소륜으로 나오거든요. 자 얘가 독소륜이거든요. 자 보면은 이 소륜이 아래쪽에 흩뿌린 그 독구슬 같은 거를 아래쪽에다가 깔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잡히면은 잡히면서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폭발 공격이 터져가지고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파티로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파티로 갔을 때 묶여가지고 큰 구슬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 구슬 덩어리가 된 사람을 구슬이 안 된 사람이 그 구슬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갇히면은 한 명이 가까이 가면은 얘를 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고 도망가야 돼. 도망이 끝에서 존나 도망다니죠. 계속 저렇게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 지나면은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걸릴 때마다 도망가줘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파티원분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재미가 크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PC던파의 이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올 거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느낌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그 소륜이 기본적으로 뭐더라? 식신인가? 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먹으면은 상대 힘을 쓸 수가 있어. 먹은 상대 힘을 쓸 수가 있는 컨셉이 있어요. 그런 컨셉이 있어가지고 얘가 아까 보이는 것처럼 상대를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야, 이제 그게 존나 열받는 거야. 이제 그 트롤 패턴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만약에 갇혔어. 그럼 나를 이제 업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거를 피해줘야 되는데 나 갇히면은 피 나눠보죠 이러면서 존나 피해다니면은 바로 그냥 샷건 치는 거지. 뭐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으아 하면서 독구슬을 막 이렇게 흩뿌려 놓죠. 그러면 이 안쪽으로 점프 뛰어가지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토륜할 때는 나 이 점프 거리가 너무 낮았어가지고 간혹가다가 이제 발끝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도약이라는 스킬을 따로 등록을 해가지고 도약 스킬을 써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구슬이 빠져나가면은 구슬이 한 번 더 모이거든요. 그럼 요때 한 번 더 밖으로 나가줘야 돼.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 사실 요게 끝이에요. 다른 거는 다 별게 없어요. 뭐 광역 폭발 패턴이고 그냥 평타처럼 피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퀵스탠딩으로 피하는 패턴은 모바일 던파랑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던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긴급 회피로 피하라고 나오던지 그렇게 될 거야. 아무튼 얘가 독소륜이다. 또 다른 소륜인데 차원 소륜이라고 있거든요. 보면은 컨셉 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지금 로즈베리론이죠. 이 로즈베리론을 소륜이 죽이고 로즈베리론을 먹어요. 그래서 로즈베리론의 힘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즈베리론이 이제 차원을 넘나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즈베리론을 먹으면서 얘가 이제 차원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방금 보면 얘가 이렇게 차원 문을 열죠. 얘가 차원으로 넘어다니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소륜이 공중으로 점프를 뛰면서 아래쪽을 핥히고 이 아래쪽에 차원 문 같은 게 생기죠. 자 소륜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도 이 차원문 안으로 들어가 줘야 살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들어가지죠. 자 그럼 조금 있다가 광역 잭싸기 패턴 나오고 그 이후에 제가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은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소륜이 갑자기 앉으면서 이 주변에 빨간 색깔 차원이 생기는데 이때 보면은 캐릭터가 계속 이 뒤로 밀려나거든요. 이 뒤로 밀려날 때 이 빨간 차원 안에 들어가면은 데미지를 받아요. 그래서 뒤로 안 밀려나게 소륜 안쪽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계속 밀려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폭발하면서 이쪽으로 튕겨나가는데 이때 제일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튕겨나가야 이 뒤쪽으로 안 붙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반복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별다르게 차이가 없이 나오지 않을까. 뭐 차이가 나더라도 컨셉은 똑같은데 그냥 이펙트만 다르게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차원문이 귀퉁이 이렇게 4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빨간 색깔 범위가 생기는데 이때 차원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차원문에 이 범위 공격이 묻어가지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차원문에
이 빨간 색깔 범위 공격이 그대로 묻어가지고 피할 수 있게 돼요. 요런 식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말 나온 김에 로즈베리론 패턴도 한번 볼까? 예,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그냥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로즈베리론도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소륜도 이펙트만 바뀌고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차원 소륜이 나오냐 독소륜이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나와있는 이 던전이 부활의 성전이에요. 근데 부활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우하는 보스가 로즈베리론이다 그러면은 나오는 소륜이 독소륜, 그리고 처음 조우하는 보스가 도광 루이제다 그러면 나오는 소륜이 타원 소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도광 루이제가 아직 모던 스토리에 안 나오지 않음? 도광 루이제가 아직 모던 스토리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나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든 게, 아 무조건 이거는 차원 소륜이 나오겠다. 왜냐면은 도광 루이제가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 애를 먹을 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차원 소륜 나오겠다 싶었는데 또 파티원들끼리 협동하는 패턴이다 라고 하니까 독소륜이 나오지 않을까도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가품의 초원 나오면서 루이제 스토리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여버려 그냥 씨 진짜. 내가 그니까 이 그 소륜이 나오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그거야. 나 만약에 딱 갇혔어. 갇히면은 그냥 바로 나 없고 그냥 소륜한테 갔다 그냥 냅다 그냥 들이박는 거야. 개 같은 거 다. 그러고 나 존나 빡쳐있고 와씨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사건 존나 치고 어? 그런 그림이 아무래도 조금 예상이 된다. 암튼 요번에 나올 그 대가품의 초원 그 사도의 힘에 미쳐버린 소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회환의 바다에서 나오는 로즈베리론과 피시던파에서 나오는 이 부활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로즈베리론의 패턴이 거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사도의 힘에 미쳐버린 소륜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많이 주겠지? 100개 1% 1개도 1%네? 자 40개 가자. 자 과연 오늘 고생의 결과 몇 개일 것인가? 과연! 이거 1개냐? 이거 1개 맞아? 이거 1개 맞아? 아니 진짜 이거 1개라고?